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발을 했습니다. 하도 뭐 주위의 성화 같은 독촉에 의해서 이발을 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사랑해 주셔서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생각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저는 시골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노인 회장이나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볼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제가 원래 일복이 많아서 군에서나 삼성에서나 어디 가나 제가 큰일을 제가 많이 맡아서 처리를 했어요. 삼성이라고 해가지고서 저는 뭐전 직원이 다 에디트는 아니에요. 삼성 직원 중에서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5%에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 5%, 10%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하는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일도 제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가지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전우들한테 큰 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제 능력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앞장설 수는 없고 뒷바라지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진행하는 과정상으로 보면은 우선 첫째가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리더가 어떤 리더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데 좀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또 인터뷰를 제가 한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인터뷰를 해서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전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하자 한다 해서 전우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뭐 추천한다 해가 추천한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월 지금 30일 안에 특히 3월 한 15일 안에는 늦어도 15일 안에는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 우리 전체 전우들을 90%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도 알수 없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 계속해서 리더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에 맡기겠습니다. 우선 뭐좀 리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을 할수 있지만은 저는 석사 학위를 리더십으로 석사 학위를 땄기 때문에 리더를 보는 안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덕체 용신, 지와 덕과 체와 용감한 용신과 용과 신이 신이 다섯 가지가 음양 오행으로서는 목화토 금수인데 목화토 금수에 지덕체 용신이 들어 있어요. 그걸 다 갖추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세 가지는 갖춰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항목, 덕목이 있어요. 첫째는 품위입니다. 품위가 없는 리더는 안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날뛰는 그런 지도자들도 리더십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오늘은 제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충적인 건 이야기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진행하려는 게 세부적으로 아니고 들어가면은, 첫째는, 뭐랄까, 방법. 방법인데, 창구가 일어나야 한다는 여러분들도 다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통합되어야 된다. 통합되는 거나 창구 일어나야 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통합되면 창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구가, 어떤 창구로 일어나 되느냐? 신정부적이냐? 반정부적이냐? 이것이 일단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친정부적인 행동을 이번에 그 단체가 NGO 단체 국민연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정부적인 단체의 대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번 행사에 연설할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한 우리 전투수당에 대해서 한두 사람 정도 지금 요즘 뭐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야 그 해참에서 주장한 거예요. 해참에서 주장한 게 뭐냐 법안이에요. 무슨 뭐 브라운 각서 진본 진상조사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엉터리 법안이에요. 솔직히 제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은 그냥 법안 실적 올리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실적 하나 올리 법안 하나 실적을 그 올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지. 그 법안이 우리한테는 도움 안 되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에 해참에서 추진한 거는 그 법안을 진본 진상조사 그 특별법 통과를 뭐 촉구한다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그것을 폐기시키고 다른 걸 해야 돼요. 우리 이 저기 뭐 잃어버린 전투수당 이것도 안 돼요. 이런 전투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월 참전자들이 미지급 급여 있잖아요. 90% 미지급 급여 90%를 배상하라 하는 그런 것이 주제가 돼야 돼요. 배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해라. 뭐 이런 그 주제가 돼야 되고 또 연설도 그렇게 연설 대표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구걸하고 뭐돌 봐주십시오. 뭐돌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연설하는 내용이 자체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청와대한테 뭐 구걸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국민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호소력 있는 연설을 해야 돼요. 그것을 뭐 법안 통과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혹그 대통령한테 뭐 봐달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우리 전투수 우리 그 인정을 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청와대에서 안 해줄 수가 저 법안 상정 안 해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안 상정하면 국회의원들은 통과 안 시킬 수 없게끔 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갈 그런 지도자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리더를 세운다는데 자꾸 리더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는 리더를 찾아야 돼요. 까지만 하고요. 행사를 그럼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하다가 다시 말았는데 행사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리더 세우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 연설문도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 연설문 가장 중요한 게또 나오는데 행사 진행하는데 이 연설자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과연 연설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전우들이 검증을 해야 돼. 그럼 누구누구를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설문 초안을 받았어. 또는 저하고 인터뷰를 해서 연설할 거 사전에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연습해서 통과한 사람을 세워야지. 아무나 세워서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전우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 어떤 리더를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깊이 생각하시면 끝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행사예요. 물론 뭐 심사숙고는 해야 되지만은 이 연설문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초안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설문 초안을 저한테 제출하면은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영수 대표하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걸로 모든 그뭐 최성원 목사님께서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국민연대에서 원하는 그것을 제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성원 목사가 될지 누가 될지 아직까지 한 3월 15일까지는 확정이 된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정말 대표성이 있는 사람, 우리 전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는 하고 싶다고 막 나가서 아무나 가서 구걸하고 뭐 이렇게 애원하고 눈물 짜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최성원 목사님도 어떻게 내가 연설할 것인가 하는 연설문을 먼저 작성을 해서 저한테 먼저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건방진 얘기지만은 제가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원하신 분들 저한테 연설문을 보내세요. 이메일로도 보내시든지 또는 뭐 전화로 통화하셔서 저하고 전화로 한 들어보면 내가 녹취하겠죠. 전화로 녹취해가지고 그 녹취한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제가 가서 직접 이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대한민국 천지 어디에 있는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뭐 연락해 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아주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런 그 우리 나가서 우리 대표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해서 여러분들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여러 판단은 전우님들이 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좀 정부에서도 뭐 월참이 뭐 대표성이 있다 이런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금방 얘기지만은 월참이나 고참은 뭐 참 우리 전우님들의 여러와 같은 폐쇄 조치 그것이 지금 상태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돼요. 왜냐? 월참이나 고참에서 지금 우리 전우들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 썼습니까? 왜 그렇게 개판 치신 거예요?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운영을? 아니 회사 경로당도 그렇게 운영 안 해요. 경로당도 회원을 위해서 운영하지 맨놈 배채우기 위해서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뭐 32억씩 이렇게 35억씩 나오면은 그 돈을 아주 규모 있게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행사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연간 계획이 서 있고 그 행사 계획이 있고 서 있어서 진행을 해야지 그거 나오는 홀랑 까먹고 무슨 행사한다면 거지처럼 다니면서 구글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업 찾아들 동량하는 거 이거 아주 양아치 근성이에요. 우리가 양아치입니까? 옛날에 우리 상위 군인들 저 시골에 가면은 뭐 이렇게 갈풀이 차고 다니면서 동량하는 그 버릇을 왜 못 버립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 위신도 없습니까? 이번 3월 30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들의 대정부 창구를 선정하고 대정부 창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를 선정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결성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점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자리에서 뭐 투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와와 해가지고 박수 쳐서 될 일도 아니고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3월 330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 진행을 하는데 조직 관리를 해본 사람 그리고 이게 조금 체계적인 사람 사고방식이 제대로 바뀐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생에 뭐 많이 살아야 5년, 10년, 20년 뭐 삽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가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직 전우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까? 찾아야죠.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리해서 대표성을 갖고 그 일단 뭐 연설문을 제가 심의를 뭐 할 건 뭐 자격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를 제가 일단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수 대표하고도 국민연대하고도 이제 협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 연설문이지만은 청와대에 전달할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전달문을 뭘 해서 브라운 각서 뭐 진본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전우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연설문도 제출하시고 거기 저 청와대에 제출할 전달문도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리더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리더 하겠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를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욕지거리나 하고 품이 없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울기나 하고 말이지, 그 구걸이나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사람 많이 추천해 주시고, 좋은 사람 추천하면 반드시 제가 찾아가서, 사람은 모든 조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삼성 회장의 인재 제일이란 3개 중에서 인재 제일입니다. 인재 제일이란 말을 저도 몰랐어요. 왜 인재 제일이란 말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저도 리더십을 배우 이제 공부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면서부터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인재 제일이구나. 지금 욕지거리는 하고 이렇게 못하게 제가 막죠.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일단 자기 말만 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재는 뭐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기가 부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리더고, 인재는 자기보다 못하지만은 방향 제시가 뚜렷한 사람, 목표가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모시는 사람이 인재예요. 저는 누구든지 잘 모실 수는 있어요. 제가 앞장서는 거는 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예, 잘 모실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항우보다 유방이 힘도 없고 군사 병력 다 병졸 다 약했지만은 이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쓴거 아닙니까? 장자방, 한신. 한신 장군은 야전을 지휘하고, 장자방은 장막 안에서 전 군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원해주고, 전략을 짜가지고, 한신 장군을 부려가지고, 전 중국을 통일을 하잖아요. 류비도, 제갈공명을 모시게 상고초를 하잖아요.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장비 관우가 뭐 나이도 어리고 새파란 놈 저런 놈을 왜 이렇게 깍듯이 모시냐고 불평불만하니까 나는 내가 고기라면은 제갈량은 물이다. 고기가 물 없이 살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삼국지 보셨잖아요. 내가 보내드린 거. 거기, 참, 그와 같이 인재는 물이에요, 물. 자기가 고기라면 인재는 물입니다. 물이, 큰, 사람이 인재가 많이 모이면 큰 물이 되고, 큰 바다가 인재를 되고. 못, 어? 자기 편을 못 만들고, 자기 그를 소화 능력이 없으면은, 물이 없으니까 갈딱갈딱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부릴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월참회 회장이 지부장들한테 돈 받아 먹을 게 아니라 제일 그 훌륭한 지부장들을 다 임명을 해야 돼. 그돈 받아 먹으면 안 돼. 돈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또 대우를 말이지 뭐 봉급을 200만 원, 150만 원줄게 아니고
우리 경로당 회장들 돈 10원도 안 줘요. 그래도 일 열심히 해요. 돈 준다고 열심히 하고 돈 적게 준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은 우리가 뭐 돈 몇 푼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김성욱 씨한테 뭐 돈 몇 푼 달라 했다 이래가지고 뭐 얘 나를 헐뜯는데 나를 자꾸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수시로 부르는데 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은 돈 이야기하면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려면 돈 내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무슨 1,000만 원 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김치독을 내보고 팔아라. 김치독 맛독이지 뭐 뭐든 그 독을 내보고 팔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럼 그거 팔라면은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개발해서 깔면은 된다. 그 앱이 얼마냐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줘야 그래도 괜찮다. 그 앱 개발을 하려면 뭐 그냥 공짜로 나보고 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고 계약금 70만 원 정도 걸어야 계약을 할 앱 개발할 거야. 앱 개발했다가 뭐 필요 없다 그러면 뭐 그건 무슨 뭐 애 장난한 것도 앱 개발한데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고생 쎄빠지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아,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그 뭐 낙동강 오리알인데 누가 그 개발하겠습니까? 계약금은 있어야 개발하죠. 계약금 70만 원 주면은 개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1,000만 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개발해서 내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저는 그 앱에 들어오는 그 가입자 이 지금 구독자 이걸로 저는 하고 파는 거는 회장님이 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무슨 뭐 내가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참 그 뭐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저는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일체 되지 않. 예, 그에 대해서 뭐 대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대응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멍멍하면 내가 왈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꾸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뭐 이 전투소당 계열에서 최고의 봉에 오른 사람인데. 아, 지금 최고봉에 올라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마다 저는 황고하죠. 저는 제 이름 불러주면은 그만큼 저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뭐 욕을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박우희란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뭐 절대 뭐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쟤를 오해하는 쟤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거는 제가 조금 변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그 사람을 뭐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이해하시고 오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투수당보다도 330 광화문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제가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계속 지금 내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리더를 찾는 거예요. 참된 리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나오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삼고초련은 제가 유비나이기 때문에 삼고초련 할 수 없고, 제가 가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우들께서 좀 모셔오십시오. 전우들께서 옹립해 주세요. 전우들이 옹립할 수 있게끔 훌륭한 리더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좀 이 몽매한 전우들을 좀 구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어서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나와서 마지막 봉사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큰일 한번 하면 죽겠다 하시는 분 좀 용기 내서 나오세요. 뭐 걷기도 힘드시고 말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은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지혜가 있고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리드 지덕체 용신 중에 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덕이 많고 지혜가 많고 용감하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추천해 주세요. 전우님들 꼭 추천해 주세요. 좋으신 분들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추천하시면은 추천하시면 됩니다.